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의 자부심 두 분과 함께 예. 오늘 저희가 자부심 뿜뿜 느껴지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뽕이 되는 시간. 그렇죠.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요. 드립니다. 네. 네. 바로 오징어게임 에미상 노미네이트 소식인데 무려 14개 부문에 올랐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전 예술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부문에서 이제 14개 이제 부문의 후보가 올랐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상, 각본상, 연출상 같은 경우 네. 황동혁 감독에게 이제 후보가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나무주연상 같은 경우 이정재 씨. 와. 예, 그리고 여우조연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정호연 씨가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또 남자 부문 이제 조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형수 씨하고 박혜수 씨가 서로 싸우게 됐어요. 갔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또 게스트 연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미 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할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정호연 씨한테 양보하면서 그 죽어갈 때 참 슬프기도 했었는데요. 그 게스트 연기상이라는 건 드라마 부분에만 있는 거예요. 한 회만 쫙 나온다거나 두 회만 쫙 나오고 빠진 그런 배우들을 게스트 연기상이라고 해주. 완전 감정의 단역. 그렇죠. 배우들에게 초점이 네. 맞춰져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상, 음악상, 미술상, 이제 편집상, 그리고 이제 특수효과상. 그리고 스턴트 퍼포먼스상. 그래서 이 조연상에 이제 두 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14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어떻게든 이 중에 하나 이상은 꼭 받아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외신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놀라운 결과다. 전설이 되었다.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격찬을 하고 있고요. 14개 부분에 올라간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명백했고 그리고 빠졌다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받았을 것들이다. 그러니까 다 가치가 있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존재하는 노미네이트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드라마 작품상 부분에요. 비영어권 콘텐츠가 올라간 게 처음이라면서요. 네. 처음이죠. 사실 뭐 비영어권 작품들이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에미상이 받아주질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엔 아예 미국에 공개가 네. 안 됐지. 공개가 안 되니까 네. 뭐 해외에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물론 OTT 시대가 됐기 때문에 OTT를 과연 텔레비전으로 이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배관시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시대는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요. 예. 원래는 뭐 넷플릭스에다가 공급을 하잖아요. 미국 현지의 제작사들이.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해야 되냐 말이냐 또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대세가 됐단 말이죠. 근데 국내 제작사만 가지고 또 제작을 한 콘텐츠 가지고는 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세계 시장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서 결국 영화만이 아니고 이제는 텔레비전 콘텐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적시타로 이제 넷플릭스가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물꼬를 튼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제작사들이 우리 자본을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상을 준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 제작진들한테 먼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도, 저는 이런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그 토르 있잖아요. 토르. 네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설화를 갖고 와가지고 신화를 갖고 와서 영웅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에서 거대한 히어로물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참 매력적이잖아요. 문제는 이번에 러브 앤 썬더에서 완전 스토리가 폭망해 버렸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더 이상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야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 그 매력적인 이야기를
써내고 그것을 책임지고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미국 내에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만 많으니까 돈지랄만 하는 거예요. 특수효과로 떼우는 거죠. 특수효과로 다 떼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특수효과로 떼우는데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든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연령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밖에 안 돼요. 그니까 7세에 맞춰야 돼, 이제. 7세. 너무 전체 관람가였어요. 그렇죠. 나중에 디즈니 쪽으로 많이 기울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이건 진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작품이잖아요. 우리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대안까지도 화끈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에 미국 관객들이 열광하는 것이고 나라를 떠나서 그런 새로운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더군다나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컨텐츠라면 반드시 미국 시장에서 통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런 실제적인 전설인 것입니다. 아 그래도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분들도 너무 영광이었겠지만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다 이름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황동혁 감독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 있는 게 왜요? 오징어 게임 이전에 명작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가 그때 겨울왕국하고 맞붙었어요. 저도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 수상한 그녀가 겨울왕국하고 맞붙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주중에는 수상한 그녀가 1등이에요. 근데 주말에는 겨울왕국 1등이야.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가족이 가서 네. 보기 때문에 가족 영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2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890만 명이나 봤거든요. 그리고 수상한 그녀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현지화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 베트남, 중국, 그리고 대만에도 이제 그 현지판으로 개봉이 됐고 그리고 스페인, 미국에도 현지판으로 개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상한 그녀가 재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상한 그녀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끈끈한 그 가족 정서예요. 근데 그게 이어져가지고 오징어 게임에도 끈끈한 그 정서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차근차근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전 오징어 게임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거장을요 10년간 그 작품을 못하게 했어요.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 거죠. 누가? 정부가. 말이 됩니까? 블랙리스트를 지정해가지고 황동혁 얘는 빼. 지원해서 빼. 오징어 게임 시놉시스를 가지고 찾아다니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만 이런 거장을 10년 동안 썩혔다. 누가? 정부가. 지금 경상군도 그럴 거다. 그러니 우리 대중문화사는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더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성공에 꼭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냥 10년 동안 도대체 황동혁을 뭘 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영광만 기억하지 마시고 더 많은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 세계적으로 이제 커진 영향력을 좀 잘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인정받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인정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정재 씨인데 배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을 정도로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섭외가 온다고 하거든요. 네. 아 공식적으로 찾아보니까 네. 공식적인 섭외는 한 건도 없다고. 아, 좀 밑에서 오는 건가요? 3대 메이저 에이전시 이제 CAA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클루니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소속돼 있는 최대 에이전시인데 아직은 없지만 사실 여기서 좀 약간 노파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이 에미상에서 과연 주연상을 줄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아시아 배우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오영수 씨 같은 경우는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연상은 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사람씩이나 올렸기 때문에 네. 주연상에 이정재를 줄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캐스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연 배우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여전히 주연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겠느냐. 아. 솔직히 1억 불 이상의 영화에서요, 혹은 1억 불 이상 들어가는 저 드라마에서 주인공 원탑으로 아시아 배우를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전에.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샹치. 네, 그렇죠. 이게 그걸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 받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 벽도 깬다면 진짜 전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벽을 깨면 아마 섭외가 물밑에서 쏟아질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짱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이정재 배우뿐만이 아니라 박혜수 배우 그리고 배우 오영수 씨 역시가 넷플릭스가 굉장히 사랑하는 배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박혜수 씨가 히로 뭐 뭐라 해야 될까요? 히든카드라기보다는 최근에 종이의 집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도 종이의 집을 좀 다뤘으면 좋겠지만은 좀 한번 다루자고요. 다루기에는 좀 미흡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밀려버렸어요. 네. 사실 이게 논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지금 약간 좀 부진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 제작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오히려 이겨버렸어요. 원인도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종의 집에서 유일하게 극찬을 받았던 배우가 바로 박혜수 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혜수 씨가 좀 받았으면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연 배우는 충분히 수상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여자 조연상에도 수상 가능성이 높다. 배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호연 씨. 정호연 씨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정호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호연 씨야말로 정말 신데렐라죠. 제대로 대박이 터진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런 배우가 어디에 있었지? 제가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인데 전혀 못 봤던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아역이었나고 찾아봤어요. 아역도 아니었어. 이게 모델 출신이잖아요. 배우로서의 데뷔작 아니에요? 데뷔작인데 이제 여우 조연상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연상을 외국의 비평가 협회상 이런 데서 받았어요. 그만큼 정호연의 일단은 비주얼이 미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마스크가 참 매력적이죠. 네, 마스크가 사실 중립적이잖아요. 네. 진짜 서구적인 부분도 있고 동양적인 부분도 있고 흑인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런 상태에서 연기의 선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연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모로 쓸 수 있다. 그냥 뭐 악역도 저도 잘할 것 같고 뭐 진짜 그냥 선한 역, 뭐 로맨스물, 코미디물 다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여우조연상이 저는 가장 근접한 그런 상이 아닐까. 그리고 여자 배우들은 조금 좀 젊은 배우들을 주는 또 이상한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호연 씨한테 좀 한 표를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애플 TV에 새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디스클레이머에 이제 주연으로 캐스팅을 또 했고 또 이정재보다 정호연이 더 먼저 캐스팅을 했어요. 탈보트 감독이 신작으로 더 가버너스에서 또 캐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 배우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우가 활동을 하게 되면 평론가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적질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잠재성 있는 배우들이 깎여나가기 시작을 하고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몇 분 말씀드리지만 대중문화 콘텐츠는 대중과 직접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누가 자꾸 그거를 이 지적을 하게 되면서 그 진정성을 잃게 되면은 연기가 추동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OTT 시대에는 바로 그 원석들이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좀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정호연 씨의 어떤 현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하도록 독려해 준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미 씨도 게스트 연기상 정도는 충분히 노릴만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게스트 연기상에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요. 씬스틸러들이 게스트 연기상에 주로 많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좀 경쟁률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턴트 퍼포먼스 상은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상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스턴트 맨들 또 대우가 좀 낮죠. 그렇죠. 또 무술 감독도 이런 사람들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K-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미국에서는
스턴트맨들이 뭐 유명한 몇몇 사람 빼놓고는 그 사람들은 또 스턴트 하지도 않아요. 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 스턴트 하지도 않아. 자기끼리 따로 쇼를 만들어서 하지. 그러면 영화 스턴트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는 와이어에 항상 매달려 살거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걸 다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장면은 아예 촬영조차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나 무술을 많이 익힌 사람들이 스턴트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동작이 정말 예술이고 그리고 몸과 몸이 부딪혀서 하는 액션들도 예술인데다가 특히 이번 그 스턴트 퍼포먼스상은 저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인데 네. 모든 그 특수 촬영하고 이제 그 이런 스턴트 하는 감독들이 오징어 게임 보고 저거 어떻게 촬영했어? 저거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떨어져요. 와이어 하나입니다. 위험하지만 안전장치들을 최대한 해서 돈을 줄였어야 됐거든. 황동혁 감독이 진짜 돈 줄이려고 사투를 벌렸거든요. 그래서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이 팀 자체한테 준다. 그리고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을 기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상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그것도 놀라워요. 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촬영상, 뭐 기술 부문 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좀 특별한 부분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흔히 뭐 칸 영화제다 그러면 되게 뭐 작품상이 뭐 어떠냐, 감독상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상을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거든요. 뭐 벌칸상 받으면은 아 좀 아쉽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 꼭 대신 닭이다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 예. 근데 대중 문화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스턴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특히 중요하고 특히 무술 감독 팀도 따로 있잖아요. 감독이 또 따로 분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정말 전문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의 액션을 하더라도 그거를 평생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문화일수록 그런 촬영상이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 후보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할리우드 못지않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했지만은 이번에 에미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진짜 돈이 돼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을 받아줘야지 우리나라로 옵니다. 편집 맡기로 오고 그러니까 꼭 받기를 바랍니다. 아, 어느 부분이든 사실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욕심이 좀 있는데요. 근데 좀 문제는요. 저는 오징어 게임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에미상 후보 지명을 크게 기대했던 작품이 또 있잖아요. 빠친코. 아, 네. 빠친코는 왜 이렇게 찬밥대우를 받게 된 걸까요? 창업대우. 추측을 해보면 가장 네.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이제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송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데 사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도 글로벌하게. 그렇기 때문인데 사실 파친코는 그 시청 시간보다는 전문적인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유수의 언론에서도 극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시청 시간이 많았다고 해서 그걸 우선순위를 해서 모든 부분에 후보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점들을 좀 과제로 남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문화적 편견이 있다고 봐요. 문화적 편견이 두드러질 수 있는 작품이었다. 오징어 게임은 오히려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빠친코는 보편적 문제를 다루지만 굉장히 특화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선뜻 이렇게 수상작으로 그 지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 눈치도 봤다고 봐요. 아. 솔직히 일본이 아직도 미국 내 문화 사업 쪽에는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그쵸. 소니가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합니까? 문화 사업, 문화 컨텐츠 사업 쪽에 소니의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대놓고 지금 전쟁 책임을 묻고 있는 더군다나 관동 대지진 같이 일본 내에서는 관동 대지진에서 그 뭐야 조선인 학살 문제 이런 거 다루지를 못해요. 그런 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딱 나갔다 그러면 그냥 컷 되는 그런 완전히 반민주적인 사회거든요. 거기에 지금
반민주의 주범이 바로 아베인데, 그래서 아베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폭발이 있었던 거거든요. 서민들의. 근데 외부로는 그거를 안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빠친코를 가만 뒀을까. 빠친코가 만약에 작품상 받았다면, 일본은 완전히 박살이에요. 외교적 실패다, 막 이러면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바람직한 이상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석세션도 그랬지만은 이제 시즌제의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끝이 아니고. 맞아. 시즌 2, 3 나오게 되면 수상후보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하고 파칭코하고 피투기게 싸우면 어떡하지? 우리끼리 이게 피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내년쯤에는 파칭코가 좀 또 작품상 후보로 올라가는 수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파칭코를 좀 응원하고 잘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년 노미네이트 소식은 파칭코가. 네.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게임 에미상 노미네이트 소식을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에미상 시상식 9월 12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방송 마치면서 착한 보험 클리닉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텐데요.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도 좀 적을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나중에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하면 보상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또 자기 나이에 꼭 맞는 보장,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준 곳 바로 착한보험 클리닉인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10-7612-3303 착한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